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전문 시설이 서울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과 양육의 갈등을 겪는 경우, 이런 상황을 뜻하는 용어가 바로 위기 임산부입니다. 서울시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철저한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위기임신 상황에 처한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상담한 위기임산부만 200명이 넘은 걸로 파악됩니다. 이런 위기 임산부들은 지금도 어디에선가 어려움을 겪으며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전문 시설이 이곳 서울 서대문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임신으로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비나 진료비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주거 지원도 연계해줍니다. 상담과 또 지원과 모자 건강을 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과 산조를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엄마가 건강해야지 또 아이도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산전에 진료하는 데 다 동행하고 있고요. 출산할 때 보호자 대신해서 저희가 전화나 방문은 물론 SNS를 통해서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에서 1551-1099번을 누르면 됩니다. 카카오톡에선 위기 임산부 상담 지원을 검색하면 됩니다. 이제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 못할 출산이나 양육 갈등이 있다면 통합지원센터에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